다음 중 열전달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, 자, 옛날에는 너무 쉬웠죠. 2005년도, 2007년도, 2010년도, 2012년도 통합직된 뒤 2013년 처음 시험 봐봐. 너무 쉬웠다, 이건. 너무 쉽습니다.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금 알겠습니까? 예, 그 당시는 뭐 열전달이 나왔습니다. 3번 문제. 열전달 뭐 어렵든 쉽든 알아야지. 열전달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. 전도, 대류, 복사. 이거 말고도 혹시 알고 있는 거 계십니까? 나중에 한 군데에서 딱 더 다루죠. 누가 있습니까? 비화죠. 비화는 근데 직접적인 열전달로 해석을 안 합니다. 보통 간접적 열전달로 해석을 합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비화가 어디서 다룹니까? 목조 건축물. 알겠어요? 무슨 건축물? 목조 건축물에서 화재 확대 원인 중에 하나가 비화가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갑니까? 들어가죠. 이해 가시겠어요? 연계성이 있어야지. 연계성이. 뭐가 딱 나오면 딱딱딱 떠올라야지. 이 문제 하나 그러니까 혼자 풀면서 아 이거 답은 4번 이렇게만 하면 뭐 할 거야? 이해 가시겠어? 연계성이 있게끔 좀 알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. 그걸 숙달을 시키면 시험 중에서 확실히 편합니다. 확실히. 예. 숙달이 돼야지, 숙달이. 자, 그래서 일단은 답은 몇 번입니까? 4번 환류죠. 환류를 집에 가서 찾아보는데 찾아볼 필요 없죠. 일단 무조건 전도 대류 복사가 중요하지, 이 문제에서는. 그럼 이제 전도 대류 복사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겠죠.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. 4번 해봅시다. 분명히 열전달 중에서 이제 따로 해석을 합니다. 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해설을 할 테니까 보세요. 자, 4번. 동일한 물질 또는 일정한 물질 상호 간의 열의 이동이면 물질의 각 분자가 지니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인접한 분자의 이동에 나가는 현상으로 각각의 분자들은 진동만 일어나며 이동은 수반하지 않는다. 자,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열전달 중에서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물질이 주어졌는데 물질이 주어진 상태에서 열의 이동을 진동에 의해서만 열을 이동한답니다. 그죠? 뭐 분자 간의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니고 뭔진 몰라도 뭐야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. 고체를 표현하고 있지. 분명히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열전달에서 전도를 공부할 때 그죠? 전도 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. 반드시 열 전도는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. 더 중요한 건 가장 열 전도가 잘 되는 게 누구다? 고체. 가장 열 전도가 안 되는 게 누구다? 기체. 왜?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만 열이 이동이 가능한 거야. 근데 고체는 이미 이렇게 다 경직성이라고 이제 응집이 잘 돼 있죠.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전도에서도 액체나 기체는 어떻게 열을 전달한다? 액체나 기체는 분자 간의 충돌이나 분자 간의 확산에 의해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,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체는 뭡니까? 분자 간의 진동 또는 자유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했죠. 자유전자는 뭐 하나만 적으면 돼? 금속만 하나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제 뭐 앞에 말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만 봐도 답이 뭐냐? 벌써 이 진동에서 힌트를 얻었어야 돼요.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복사할 때 진동에 의해서 복사한다고 그랬습니까? 열전달한다고 그랬습니까? 대류를 하는데 우리가 분자 간의 진동을 논했습니까? 언제? 보통 대류는 뭐야? 유동하는 유체에 의해서 이러고 말잖아요. 그죠? 내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? 이거는 시험장에서 다 보는 게 아니야.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딱 끌어가면서 읽어서 팍 그 문제 자체에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. 보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알겠습니까? 문제 자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주관식이 중요하고 OX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자,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면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. 이것은 물질 내부에 온도차가 있을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 내부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무슨 말이 들어갔건 간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? 전도가 답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되죠. 아시겠습니까? 자, 5번 보겠습니다. 고체나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에 온도 구배가 존재한대요. 벌써? 문제 딱 답 나왔죠? 나왔죠? 여러분, 주로 우리가 열전도에서 논할 때 고체를 주로 논하는 게 누굽니까? 무조건 전도야. 무조건 뭐라고? 전도죠. 그리고 그 다음 문제.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논할 때 장우대가 항상 강의할 때 어떻게 논했습니까?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? 우리 전도 논할 때 항상 전도는 고정된 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. 이거 기억나십니까? 이거?
기억나시죠? 그리고 내가 손가락으로 라이터 켜가지고 화염을 대리열 전달로 보고, 어? 그러면 얘는 고정된 물체에서 뭐야? 대리열 전달에 의해서 이 A, 전열 면적 A가 T1의 온도로 가열이 되면 물질 내부로 이제 열 전도가 일어나는데 당연히 열 에너지는 점점점 두께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도착하는 이면의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T2고. 맞습니까? 그래야 안 그래요? 벌써 논하는 거 고체에 고정된 물체 그럼 무조건 누굽니까? 앞도 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건 뭐야? 전도입니다. 알겠습니까? 뭐라고? 전 대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죠? 유동하는? 그 말이 나와야지 언젠가. 유동하는 유체에 의해서. 알겠습니까? 네,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. 그리고 온도 구배가 일어나는 거 온도 구배 지금 보이시죠? 온도 구배가 생겨 안 생겨? 처음에 화염이 가열했더니 만약에 절대 온도로 표현했다 300K였다. 300K 너무 작다. 900K였다. 그죠? 그랬더니 도착하는 이면의 온도는 뭐 600K로 줄어들었다. 당연히 가는 동안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? 안 됩니까? 진동을 일으키려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 아니야?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? 예. 이거를 가지고 논하는 또 법칙이 뭐 있어요? 기억납니까? 열 유동률 기억나요? 프랑스 학자 퓨리에 기억하시죠? 얘를 원 변명을 뭐라 하죠? 열 유동률이라고 했죠? 유동률의 단위가 뭐야?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의 양을 갖다 열 유동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? A가 K, 열 전도율 곱하기 전열 면적 A 곱하기 L분의 델타 T 기억납니까? 그래요? 기억나 안 나? 안 나? 안 나? 말하라. 이제 뭐, 어? 왜 공식을 가지고 유도를 못해? 어? 이 열 전도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? 이 물체를 표현하고 있잖아. 이 물체가 나무냐, 콘크리트냐, 어? 쇠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전열면 열을 전달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? 1m제곱이다, 0.8m제곱이다, 0.5m제곱 있을 거 아니야? 그리고 분명히 라이터로 내가 가열하면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? 온도차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니야? 여기가 대리열 전달에 의해서 가열되면 고정된 물체가 당연히 안쪽으로 열 고체니까 진동에 의해서 열을 이동시키지만 그 도착하는 이면의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 구배, 온도 기울기가 생긴다는 얘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예, 네, 자. 자, 알겠어?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는 느낌이 든다. 다 아는데 자꾸 뭐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. 자,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?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봐. 고체나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 온도 구배 줄쳐야지, 고체 줄쳐야지. 근데 매질이 있다는 것은 일단 복사는 아니지? 그럼 전도나 대류가 돼야지? 근데 분명히 대류는 유동하는 유체가 언젠가 떠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떴지? 바로 뭐야? 고체의 온도 구비하면 벌써 뭐야? 전도가 되는 거죠. 알겠습니까? 이렇게 찍어서도 공부하려면 베이스가 있어야지 찍는 거야, 이렇게. 이거 나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. 베이스가 없는데 이거 뭐가 뭔지 어떻게 할 거야? 어? 그동안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놓으라고 그랬잖아. 많이 들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깔린단 말이야. 자기도 모르게. 예. 자, 6번. 다음 중 열전도율이 가장 작은 물질을 물어봤습니다. 열전도가 잘 안 되는 거 고르래. 그러면 일단은 고체를 먼저 생각을 해. 그 다음에 액체를 생각해.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? 지금도 몇 번이지 문제가? 6번? 자, 이것도 잘 봐야 돼. 아직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. 근데 열전도율이 가장 작을 때 그러면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돼. 고체 열전도율 가장 좋죠. 그 다음에 누구야? 액체죠. 그 다음에 누구야? 기체죠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같은 고체라도 누굽니까?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. 같은 고체라도 비금속과 금속 나눠야 돼, 안 나눠야 돼? 금속과 비금속 나눠야 돼, 안 나눠야 돼? 그럼 제일 먼저 뻔해. 보기가 문제 내기 쉬운 건 위에 거야. 위에 게 내기가 쉽잖아. 종류가 내기 쉽잖아. 가장 열전도가 좋은 게 누구야? 고체. 근데 잘 안 되는 거 고르라며? 그럼 머릿속에서 누가 생각나야 돼? 그러면 기체가 있는지 보란 말이야. 기체가 있으면 2번에 공기 보여, 안 보여? 보입니까? 안 보입니까? 그렇지, 답이 2번이지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? 본인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